그건 왜? 애가 토끼. 토끼? 맛이 마로 닮았다고. 토끼 닮았다. 맛이 마로 닮았다. 맛이 마로.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한 5년을 발버둥 쳐보고 그래도 돈이 안 벌리면 저희는 수화를 공부하고 있어요. 제 이름은 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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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여자 김유리 유미이고요. 제 얼굴 이름은 사랑스러워. 이 전시는 율리스가 계시는 라틴 아메리카의 작가분들의 작품이 모여있는 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헐벗은 이유도 지금 남미 쪽은 여름이거든요. 예. 추워. 네. 그리고 이 전시는 미래 과거를 위한 일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마음 먹고 일하니까 죽지 않을 만큼은 생기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제 들고 온 강원도 평창에 사는 호세의 이야기는 80대 노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평창에 살고 계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 전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일대기가, 인생사가 과거와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 전시 또한 그런 의도로 기획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서로가 이제 나누고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간단하게 수화로 이제 합창을 할 건데 그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챕터 공동의 노력은 나라를 더 네, 이거는 레오 이스망의 작품에 나오는 차트입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다뤄야 될 오늘의 수화 합창은 장르가 블루스입니다. 예. 아, 블루스예요? 그렇죠. 블루스가 이제 노동요잖아요. 미래, 과거를 위한 일. 강원도 평창에 사는 호세의 이야기. 내가 6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8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산중에서 태어났지. 여기만 해도 살만하지. 아주 그냥 천대를 받았어. 동네 애들도 애비애미 없는 새끼라고 너희 집으로 가라고 무시했어. 내가 돌아갈 집이 없는 걸 알면서 그런 애들은 아주 두드려 패줬다고. 부모가 없고 집이 없어지니 굶었지. 내가 13살 돼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에이 천치노릇을 해야 되겠더라고. 성질이 나서 저놈이 잘못했는데 왜 나를 때리냐고. 장수한테 따지면 따질수록 나는 더 맞았지. 그냥 멀어서 내 먹고 살 거 남겨놓고 어떻게든 꿋꿋하게 사는 게 복수라고 생각하고 놔뒀어. 그렇게 한 5년을 발버둥 쳐보고 그래도 돈이 안 벌리면 자살해서 죽으려고 마음먹고 일하니까 죽지 않을 만큼은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났지.
나는 일을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서 밤낮으로 아무도 모르게 악착같이 일했어. 그렇게 한 5년을 발버둥 쳐보고 그래도 돈이 안 걸리면 자살해서 죽으려고 마음먹고 일하니까 죽지 않을 만큼은 생기더라고요. 내 이제 행복하다고. 하고 싶대요. 이제 씻어 빠라.